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자, 장호와 함께하는, 장호와 함께 만들어가는 본격 직진 프로젝트입니다. 직진 라디오. 이번 주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난히 오늘 기분이 좀 업돼 있는 건요, 아마 지난주에 팬미팅에서 굉장히 많은 장어분들과 함께 무려 4년 만에 팬미팅이라는 컨셉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을 보내서 제가 많은 응원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 주제부터 결과까지 굉장히 난항이 많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장근석의 프로포즈가 뭐야, 프로포즈가.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제가 그 웬만하면 팬분들의 의견을 참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무리수가 되는 의견을 신청할 때가 있어요. MC 필요 없다. 뭐 노래를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걸 들려달라. 혹은 뭐 들어올 때 어디 다친 데 없이 그냥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타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막 자기들끼리 이런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그 압박감과 프레셔를 많이 줬는데, 사실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장근석의 프로포즈는 리허설이 없었습니다. 아, 물론 리허설은 있었죠. 시작 전에 사운드 체크와 동선 체크는 있었지만 저는 우리 최경민 작가가 처음부터 욕심을 참 많이 냈다고 생각해요. 약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팬미팅이 2시간 반으로 늘어났고요. 그 노래도 두 곡이 날아갔습니다. 원래 부를 노래가 두 곡이 더 있었어. 그리고 코너도 하나가 날아갔고요. 부랴부랴부랴 해서 2시간 반 안에 끝나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잠깐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요. 제가 무대에서 그 굉장히 즐기고 저만의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섹시백도 예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출, 공연 연출하시는 분들도 전혀 뭐 장근석, 왜냐면 처음 1년 동안 이제 팀H부터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연들은 절대 몰라요. 근데 또 시키지도 않은 일을 우리 최경민 작가가 섹시백 음원을 넘겨서 좀 턱시도 있고 그럴 일이니? 또 시킨다고 하고. 아, 팬미팅이 끝나고 나서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정말로 김재중과 장근석이 사귀는 게 아니냐, 또 앞으로 팬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사귀는 것만큼 가까운 사이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남자 둘이 쇼핑했어요. 커피 마시고 와인 마시고 아침 5시까지 또 술 마시고 그 다음날은 아침 6시까지 마시고. 앞으로의 팬미팅은요, 기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직진하면 직진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DVD까지 지금 직접 또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DVD가 아마 리미티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리미트를 안 걸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팬미팅이 사실은 그렇게 막 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의 셀프 프로듀싱이기 때문에 대본도 뭐 거의 대본대로 가지도 않았고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그건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디오, 직진 라디오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생활의 지혜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부님들도 계시고 자기만의 생활의 지혜를 한번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그 한창 집에서 냉장고 청소하고 다 김치 냉장고를 뒤엎어본 결과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답이 나와서 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팁을 좀 얻고자 오늘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여 오늘 그 8번째 시간 생활의 지혜라는 주제로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잔기술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요, 그 전에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죄송해요. 대본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첫 회부터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렸죠. 직진 라디오의 로고송을 좀 듣고 싶다. 굉장히 다양한 곡들이 왔습니다. 정말
와, 각 나라별로 스타일이 모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 BGM들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양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BGM 듣고 저희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조인 직진 워홀 Let's have fun with 장군석 Yes I listen to the 직진 Radio we are listening to the 직진 Radio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하고 만든 BGM이란 게 정말 티가 나네요. 잠깐 들었는데도 다음 멜로디가 그냥 막막 생각나는 그런 BGM이었어요. 직진 라디오 정말 직진 안할것 같은 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쨌건 감사합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로 살림이 어렵구나. 그리고 또 주부는 힘들구나. 이게 조금만 방치해도 먼지가 쌓이고요. 얼룩이 묻고 정말로 쓸고 닦고 뭘 해도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설거지는 이게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진짜 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그 혼자 사는 최경미 작가는 일회용 접시밖에 안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어쨌건 제가 그래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장어분들에게 SS를 날렸죠. 과연 얼마나 유용한 생활의 지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층이 높다고 해서 살림을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는 좀 자기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 생생정보통에서 나온 생활의 지혜를 나 생활의 이 생생정보통이 제가 6시만 되면 TV 앞에 앉아가지고 떠나질 않는데 이 프로그램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내가 그 6시는 내 고향은 너무 올드해서 어느 순간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초딩 때부터 그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생생정보통은 진짜 날 정보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지금 뭐 제일 맛있는 집 지금 제철 음식 거기다가 그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빠꾸라고 그 빠꾸 형이 나는 그 형을 그 본명도 사실 잘 몰라 근데 그냥 빠꾸라고 불러요 아이고 이런 형이죠 빠꾸 형이 시골을 가서 하루 이장을 해주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 막 할머니를 앞에서 막 할리바 막 춤추고 그런 걸 되게 재밌게 보아요. 이분도 그런 것 같은데요. 집에서 항상 남아도는 린스 활용법입니다. 약간 젖은 천에 린스를 묻혀서 욕실 거울을 닦으면 코팅 효과 있어서 쉽게 얼룩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해보니까 강추. 가구나 가전제품을 닦을 때도 이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있으면 빨리 써봐야 되고. 새로운 카메라가 있으면 찍어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전용 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전자제품에는 저는 린스를 쓰는 걸좀 반대하는데 거울 닦는 거나 뭐 이렇게 기름때가 잘안 지워진 거는 같은 기름의 성분이니까 린스가 잘 지워질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한 걸로 그 금속류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계 같은 거 팔찌나 시계 제가 지금 오늘 차고 있는 이 팔찌도 마찬가지인데 치약으로 닦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잔 스크래치들도 많이 없어지고. 근데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고. 시계에서 입 냄새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전 치약하면 와 민트 이런 냄새가 아니고 이빨 닦아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전용 제품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근데 좀 아깝죠. 그런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산서를 모아 영수증을 모아보면 그런 곳에서 좀 예상치 못하게 돈을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어분들이 저를 사실은 장주부,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들은 저를 장셰프라고 부르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또 취미였고, 저는 사실 요리도 센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저는 요리책을 보고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리도 사실은 크리에이티브한 거잖아요. 저는 창작을 좋아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집에서 엄마가 항상 해주던 반찬이나 기본 세팅은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 조미료의 세계에서는 정말 신이라고 불리우는 조미료를 정말 적절한 위치에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혼자 살면서 이제 도전하는 건 조미료를 안 넣고 만들기. 물론 마지막까지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맛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시다 아니면 미원이죠. 그 마법의 세계는 여러분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즘에 그 워낙 유기농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자연 친환경 조미료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멸치 말린 가루 분말이라고 그러죠. 저희 집에 그 조미료 한 세트가 있는데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분말로 된 세트를 팔아요. 근데 어느 곳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오늘은 제가 집에서 혼자 갈치조림을 먹고 왔는데 조미료를 안 넣고 그렇게 심지어 집에 고춧가루도 없었어. 고춧가루가 없었는데 갈치조림을 만들었던 건 끝난 거야. 보통 갈치조림에 고추장을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추장을 넣으면 맛이 되게 텁텁해집니다. 그래서 그 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갈치조림을 한 대여섯 번 해먹어요. 집에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갈치도 좀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지는데 1년 전에 친한 동생이 제가 그 저희 이모가 만든 오브제 인테리어 오브제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제주도 갈치를 한 10마리 이상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1년 동안 갖고 있어 냉동실에.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잘 해먹는데 그런 좀 창작 요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근석의 레시피 그 요리책을 낸 적이 있잖아요. 절대 그대로 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지 말고 본인의 창작을 하세요. 저는 사실 그게 저의 창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센스와 감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 관련된 사연 보도록 하죠. 트위터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델라님, 냉장고 청소는 약국에 파는 글리세린을 수세미나 헝겊에 묻혀서 닦아내면 세균 번식도 막고 냉장고 냄새도 없어져요. 더 좋은 건 청소가 무지 빨라져요. 장배우 라인 보니 3시간이 걸렸던데. 이거는 글쎄 여러분 그게 있어요. 냉장고 청소라는 게 정말 냉장고를 쓸고 닦는 청소가 있고 쓰레기를 버리는 냉장고 청소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곰팡이가 폈는데 반찬 동안에 그걸 열었거든? 얘들이 날라다녀. 되게 민들레처럼 그냥 이렇게 뚜껑을 사 하고 열었는데 샤랄라 이렇게 스모크 올라듯이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냉장고 안에서 뭐 흘리거나 오픈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반찬통을 오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냉장고가 더럽진 않아요. 다만 그 반찬 남은 반찬들을 이제 워낙 집에서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60%가 버릴 거 상한 것들이나 저는 사실 냉장고가 만물의 그 보관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냉장고에 반찬만 먹을 것만 넣는 거 아니잖아요. 뭐뭐 넣어요? 예를 들자면 담배도 넣고요. 전 담배를 냉장고에 넣어요. 담배도 넣고 초를 넣는 사람도 있고 그 초를 넣어도 냄새가 그 안에서 근데 좀 반찬이랑 안 어울리긴 하겠지만 어울리는 향을 찾는다면 글리세린이라는 거는 저는 언제 처음 들었냐면 옛날 한국 드라마 중에 김혜수 누나 나오는 쿠키라고 있어요. 그 쿠키에서 김혜수 누나가 제빵집을 하다가 빵이 맨날 썩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내빵막 이러다가 글리세린을 봤는데 그 대박이 났네. 그걸로 이제 막 경성에서 제일 큰 빵집이 되는. 글리세린이 참 다양한 용도로 쓰이 뭐뭔 말하는 거야 지금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냉장고를 청소하는 데에 글리세린이 들어간 거는 신기하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 치로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베이킹 소다가 도움이 돼요. 세제로도 사용을 하고 냄비에 탄 자국도 떨어뜨려주고 화장실 냄새 제거, 카페에서 탈취제, 청바지를 씻을 때는 탈색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요 베이킹 소다를 쓰긴 씁니다. 근데 그 어떤 베이킹 소다를 쓰면 아멘헤머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그 회사에서 냉장고 탈취제로 베이킹 소다를 따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는 쓰고요. 물론 1년 전에 사놓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세제로도 사용을 하죠. 냄비에 탄 자국들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소다를 넣으면 탄 거 없어지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화장실 냄새도 없어진다고 하네요. 청바지는 저는 사실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소다를 써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탈색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에 관련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포레스트 플레임님이 베이킹소다를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악취를 흡수한다고 보내주셨고요. 오픈월드님은 싱크대, 가스레인지, 기름때 베이킹소다를 푼 물로 닦으면 윤기가 반질반질하다고 합니다. 행주나 걸레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넣고 삶으면 완전 또 하얘진다고. 여러분, 굳이 베이킹소다를 써야 돼요? 아니, 그 가스레인지 전용 세제가 있잖아. 아, 물론 친환경, 저는 에코가 잘 어울리는 남자니까 앞으로 그런 시도는 해보겠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름드리님이 정확한 내용을 보내셨어요. 베이킹 파우더는 천연 성분의 세척제 겸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사용법은 베이킹 파우더, 식초, 물, 적당량을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야채, 과일을 씻어낼 때 합성 세제로 씻는 것이 찜찜했다면 베이킹 파우더를 표면에 솔솔 뿌려서 물로 헹궈 보세요. 전 과일 뭐 유기농밖에 안 먹어서 물에만 헹구네. 윤이 나는 먹음직스러운 과일로 안심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먹는 거에 대해서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막 유기농만 먹지는 않아요. 되게 그냥 뭐 있는 거, 싼 거 아니면 뭐 되게 맛있게 익은 것들을 사는데 사실 농약이나 그런 걱정에 대해서 한 번도 막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 이제 그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그냥 흐르는 물에 씻는 편이고 일단 저는 물만 닿으면 안심이 돼요. 베이킹소다를. 친환경 소재라서 이 베이킹소다를 쓰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애완견이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 필수품이고요. 요즘에 구연산 베이킹소다 이렇게 세트로 많이 또 파는 것 같다고 하네요. 정말로 근데 살림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이 베이킹소다 사실 이런 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활의 지혜에서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가정이었는데 바느질 빼고 가정은 다 좋아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라는 과목 안에서 베이킹소다를 뭐 씻으면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막 그렇게 한 줄 정도는 나와 있지 그걸 막 이렇게 실생활에서 써야 된다, 친환경을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청소에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뭐 글리세린, 치약, 베이킹소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좀 더 친환경적인 그리고 장근석과 어울리는 에코다운 여러분들의 생활에 한 수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장보기 관련된 생활의 지혜입니다. 정말 구형원님이 장배우는 일단 혼자 살고 불규칙적으로 살림을 하니까 음식과 재료를 많이 비축해 놓는 것은 금물일 거든. 빙고!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저번 주에 깨달았어. 냉장고 청소하면서. 장보기 전에 반드시 냉장고 안을 점검하고 가세요. 무슨 음식과 재료가 얼만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요. 구입할 것과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대체할 수 있는 재료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장을 봐주세요. 되도록이면 100g 단위로 구입을 하고요. 1+1 제품은 절대로 구입하지 마세요. 싼 게 아니라 오히려 낭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속으로 느낀, 가슴으로 느낀 그런 내용입니다. 마트를 가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진짜로 그 어린애들 왜 그 플레이그라운드 놀이방 같은데 이렇게 가며 볼풀 안에서 막 침을 막 콧물을 제가 그래요. 제가 또 심지어 제일 좋아하는 마트가 뭐 일반 마트도 좋아하지만 그 홀세일 마트 있죠. 코스트코. 가면 전 진짜 3시간 동안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데 가면 왜 이렇게 뭐 왠지 이거 사면 두 개를 더 주는데 막 더 사면 내가 이득일 것 같고 이만큼 사도 저거 쌓아두면 금방 먹어. 그리고 갖고 온 거를 진짜 안 먹게 돼요. 한번 제가 그 김재종 씨랑 같이 코스트코에 가서 2시간 동안 장을 본 적이 있는데 치즈를요. 어렸을 때 먹는 그 그냥 치즈 있잖아요. 그거를 이만큼 들어있는 한 팩을 산 거예요.
8개월 먹었어. 8개월. 아니 보통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에 다 음식 버린 사람 있어요? 유통기한 지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배운 건데 우리 엄마 유통기한에 그렇게 무시를 해요. 우리 엄마도 냉장고 신봉자이기 때문에 막 우유도 막 예를 들어서 열흘이 지났어. 그럼 냄새 맡고 야 괜찮아 먹어 하면서 초딩 때 먹었던 우유가 그 유통기한 지난 우유이기 때문에 몸에서 뭔가 내성이 생긴 것 같아. 심지어 우리 엄마는 2주, 3주가 지나서 이제 우유가 상했다. 그럼 또 그걸 몸에 발라요. 목욕할 때. 그러더라 다. 저는 항상 이렇게 우유가 남아요. 제가 우유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면 욕실에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우유를 항상 그 큰 우유통에 쌓아두는데 어느 날 그 우유통을 내가 열었는데 치즈가 됐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마트 가서. 그리고 저는 제가 너무 그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장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고요. 적어도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하시면서 야채 같은 거 오래되면 이제 막 뭐라 해야 되지? 진물 나온 것처럼 표면이 이렇게 상하잖아요. 근데 뭐 깎아서 저는 이제 칼로 잘라서 안에 것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장보기에 대해서는 배고플 때는 장보지 마라. 더 많이 사게 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데가 시식 코너 있는데 가면 또 거기서 영득이랑 저랑 정신을 못 차려요. 둘이. 만약에 내가 딱 이걸 먹고 맛있었어. 이거 먹었는데 맛있다. 그럼 영득아! 그럼 영득이가 저기서 먹고 있던 거 입에 막 넣고 또 튀어가지고 또 먹고. 어렵게 자라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영둥이가 제가 좀 많이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장 볼 때 근데 이것만은 꼭 지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생활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노래를 항상 듣다가 이번에 또 다른 그 BGM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영어권에 계신 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BGM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AFK의 라디오 장근수 직진 라디오 이런 느낌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좀 세련된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의견 모니터로 올려주시면 또 계속해서 저희 직진 라디오 BGM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Welcome to 직진 Radio with your host 장근수. Eels all over the world. Are you listening? 자, 다음 사연입니다. 요리와 관련된 사연이에요. 썬92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생활에 제 딱히 아는 게 없습니다. 현재 확인하고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장배우님과는 조금 동떨어진 방법일 수도 있는데 아침마다 5분만 더 자는 것을 원하는 고딩을 위한 초간단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달걀 한 개를 풀어서 소금 간을 넣고요. 프라이팬 위에 지단을 부칩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없어질 때쯤에 밥 두 숟가락을 펴서 올리고 케첩을 살짝, 김치 송송, 그리고 후라이팬 위에서 돌돌 말아요. 호일에 싸주면 일찍 학교 가면서 먹고 가기 쉽고요. 생활의 지혜보다는 바쁜 아침 식사 대용이네요. 이게 생활의 지혜인 것이냐면 버럭할지도 모를 장주부님, 식사 꼭 잘 챙겨서 주세요. 너무 아이디어적인 아침인데 많이 드세요. 저는 그런 그 아침 식사라도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성격이라서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예 집에서 늦게 나가요. 뭔 말인지 알지? 5분 뭐 더 자야 뭐 더 자야 된다 이러면은 5분을 먼저 일어나서 차라리 아침밥을 제대로 먹고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뭐 출퇴근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7부에 장근석에게 바란다. 장근석에게 바라는 위시리스트라는 방송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버럭근석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저는 버럭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저는 의사한테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숨을 쉬기 힘들어! 엉덩이 좀 그만 때려!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네, 뭐 그냥 저는 저의 성격 그렇다고 제가 예의가 없는 건 아니니까
생활의 재미는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것을 찾는다면 그게 아마 생활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근데 호일말이 오므라이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김치를 넣는 것도 좋지만 그 제가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나라스케라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일본에 수출하는 참외를 말려서 이렇게 짱가치처럼 만든 건데 그거를 밥에 넣고 그러니까 그 지단 위에 밥을 넣고 그걸 넣고 돼지고기 간 거 이런 것들 살짝 넣고 일본에 그 돈가스 소스가 있어요. 오므라이스 소스. 저도 쓰고 있는 돈츠 뭐뭐인데 그걸 넣으면 진짜 일본 오므라이스 꺼 내가 만든 오므라이스가 세계 최강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또 직접 싸가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어울리는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주 해먹는 음식은요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것 같아요. 파스타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그 롯데마트에서 우리 동네 롯데마트에서 랍스터 한 마리가 7,800원짜리가 나왔어요. 캐나다산 랍스터가. 그래서 랍스터가 이만해. 우리가 생각하는 랍스터는 막 되게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막 그런 랍스터. 그리고 또 저도 한 번도 랍스터를 손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 마리를 샀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얘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뭐 불안하다 그래야 되나? 좀 싱싱한 상태에서 먹으려고. 그래서 한 마리는 제가 해체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오븐 구이를 해먹긴 했는데 나머지 두 마리가 내일 저녁에 먹을 건데 내일 촬영하고 집에 들어와서 먹을 건데 얘들이 냉동실에 넣어야 되나 냉장실에 넣어야 되나 그걸 가지고 한 혼자 10분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얘네 그때까지 살아있었어. 산 거를 파는 거라서 얘네가 가장 편하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관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싱크대에다가 수돗물을 받아서 소금을 한 통을 다 넣었어. 싱싱해라 내일까지.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배려는 다 해줬다 하고 다음날 근데 죽었어! 나 소금 그것도 마레솔트 한 통을 다 넣었는데 근데 왜 죽었지? 생각해보니까 수돗물은 안 되잖아. 그걸 생각 못해. 나는 수돗물에 소금을 넣으면 바닷물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수돗물에 그 화학 약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불소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 어차피 죽을 몸이지만 그 아이의 곁을 좀 더 지켜주지 못했던 게 좀 미안했고 지금 생각해도 참 숙연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이게 주방 싱크대 하니까 얼마 전에 생생정보통에서 본 내용이 생각나는데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돗물 얘기가 아니고 세제를 쓰잖아요. 제가 사실 주부 습진이 걸려서 손이 한번 다 뒤집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퐁퐁 이런 거 트리오 이런 거를 설거지를 할 때 계면 활성제인가? 그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설거지를 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스티키한 그 끈적끈적한 밥을 먹으니까 빨리빨리 헹군 다음에 이제 수돗물에 헹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생생정보통 PD가 실험을 했어요. 여기 안에다가 그 형광물질을 넣어서 과연 얘네가 얼만큼 씻기느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다 봤는데 세상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헹굴 때 제대로 헹구 게 가장 중요하지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손을 굉장히 그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설거지를 하고 그 바디용품으로 손을 꼭 닦고 보습크림을 바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아예 손에 물을 안 묻히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손은 건강하니까요. 꼭 그 계면활성제는 피하고 또 헹굴 때도 저는 헹굴 때 식기세척기를 써요. 한번 설거지를 하고 내 성격 안 그럴 것 같죠? 꼼꼼한 남자예요. 이거를 한번 처음에 밥을 먹고 싱크대에 올려서 물로 한번 헹굽니다. 양념들 다 닦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수세미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이걸 씻고요. 그 다음에 헹구질 않고 그대로 식기세척기에 집어넣어요. 그럼 식기세척기에 물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은
처음 그 집에 이사해서 식기세척기를 쓸 때 지가 뜨거워봤자 물이지 하고 식기 끝 하고 이걸 열었는데 사우나야! 입김이 와 하면서 얼굴에 올라오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식기세척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요리와 관련된 좀 팁을 더 보자면요. 진짜 아프리카님, 생닭에 우유를 부어서 20, 30분간 재웠다 씻으면 훨씬 부드럽고 닭 냄새도 안 남. 어디서 초등학교 2학년도 하는 걸 지금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 술 먹는 안주를 닭똥집을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가 닭을 자꾸 씻겨야 된대. 근데 씻기고 우유를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아까운 우유를 거기다 넣냐 했더니 이렇게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막 프라이팬에 그것도 알아요? 프라이팬에 그 불 빵 나는 저는 그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닭고기나 뭐 이렇게 고기를 볶을 때 잡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소주를 팍 부어요. 부은 다음에 프라이팬을 기울어서 그 알코올을 불에 닿게 하면 파이어! 한번 머리카락 다 태워먹을 뻔한 적도 있고. 모모21님, 기름 설거지는 면 행주로 굳이 그래야 돼요? 저는 행주를 안 쓰거든요. 행주가 모든 세균의 주범이에요. 그 냄새가 삶고 빨고 뭐하고 환경을 위해서는 좀 안 좋은 방법인데 저는 사실 물티슈를 쓰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 이나니맘님, 면 삶을 때 참기름 한 스컬 넣으면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아요. 양파 썰면 칼에 양파 냄새가 배는데 양파 썬 칼로 당근을 썰면 냄새가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양파가 들어가야 되는 요리를 했어요. 그럼 당근은 그냥 희생양인가? 실용적이지가 않잖아. 슈퍼케어님, 행주 일일이 삶아서 써야 하는 거 번거로워서 페이퍼 타월 쓰시면 됩니다. 먼지도 안 내고 기름도 잘 닦이고 잘 찢어지지 않아서 몇 번 헹궈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페이퍼 타월이 그 물 빨아들이는 게잖아요. 페이퍼 타월의 단점은 김치 국물이 이미 흘러서 말랐을 때 닦는 거는 절대 안 닦입니다. 그럼 물을 적셔서 쓰거나. 근데 물을 적셔서 쓰면 더 그 김치 국물이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는 물티슈를 쓰는 걸 좀 강추하는 편이고요. 가혜님, 양파, 파, 마늘은 모두 다지거나 작게 썰어서 냉동실에 투척합니다. 왜? 얼려놨다가 조금씩. 아,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제 요리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그런 인스턴트식의 보관 방법은 저한테 추천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과 제가 아는 방법들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 생활의 스킬들이 참 없네요. 그냥 주제를 잘못 정했네. 그냥 생생정보통을 한 달 내내 시청하시면 좀 더 유용한 팁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럼 입에 침이 고이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생활 팁이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뭐 쓸만한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알려주는 게 더 쓸만하지 않아? 자, 중국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중국 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굉장합니다. 레일레이님이 차 속에 담배 냄새 제거. 이거는 제가 오늘 되게 고민했던 거. 이거 스팀 세차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냄새가 없어지라고 고민했었는데 잿더를 위해 커피 가루를 넣어. 아, 나 뭐 되게 대단한 사연인 줄 알았거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그 최진실 누나 나오는 드라마 중에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 한참 한국에서 유행하던 게 커피인데 헤이즐넛 커피가 되게 유행할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아빠 잿더리에 커피가루를 넣어준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커피가루도 좋지만 찻잎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커피가루를 차 안에 천에 넣어서 차 안에 두면 냄새가 사라질 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일 정확한 건 그 커피가루가 하는 건 차 안에 공기를 커피향으로 덮어주는 거지
그 향을 완전하게 내보내주는 역할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브리즈를 강추하는. 저는 페브리즈를 한번 차에 딱 탔는데 담배 냄새가 나. 영들아! 페브리즈! 갖고 오면 저는 사방팔방 완전 권총 짜듯이 방방방방. 그래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좀 많이 환기를 시키는 편입니다. 아싸님이 보내주셨어요. ASSA님이. 칼을 오래 쓰다 보면 점점 무뎌지죠. 무딘 칼에 손을 베이게 되면 날렵한 칼보다 상처가 더욱 심하게 난답니다. 주기적으로 칼을 못 가르셨다면요, 알루미늄 호일에 쓱쓱 문질러 보기. 제법 괜찮은 칼날로 갈아집니다. 이건 좀 아이디어네. 호일을 이렇게 칼로 쓱쓱쓱쓱 이렇게 하면 칼이 좀 갈리나 봐요. 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좋은 칼과 나쁜 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야채를 쓸 때 어슷썰기를 쓰잖아요. 짧게 짧게. 근데 앞부분은 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잘려요. 근데 땡길 때 마지막까지, 무딘 칼은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안 땡기면 팔을 썰면 얘들이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안 떨어지고 가운데에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뒷부분은 붙어있고 앞에만 이렇게 벌려지는, 그게 좋은 칼과 나쁜 칼의 차이예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제 친구가 주방기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주방기기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친구. 아버지 회사가 이제 칼만 막 몇십 년 동안 내가 지구상에서 써본 칼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저는 집에 칼 가는 것도 있어요. 그 정육장 가면 막 팍팍 좀 무서운 얘기인데 살인자들이 막 앞치마 메고 예 막 이런 그런 무서운 칼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으로 된 거. 그것도 써봤는데 이 친구가 쓰는 칼은, 만드는 칼은 정말 일본의 장인들이 만든, 여러분 홈쇼핑에서 주는 장미칼 따위랑 비교가 안 돼요. 진짜로 그냥 이렇게 안 밀어도 돼. 그냥 가는 대로 썰리는. 그건 제가 나중에 라인으로 쏴드릴게요. 이 칼이 조금 비싸긴 한데 하여튼 그 칼은 제가 나중에 추천해드릴게요. 정말로 장근석의 베스트 오스스메 칼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연들을 받아봤는데요. 생활의 지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경악한 저, 그리고 또 주부습진에 걸린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건 장어였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은 제가 뭐 알고 있는 사연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활의 지혜를 얻고 싶은 분들은 직진 라디오와 함께 많은 분들의 사연을 또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서로서로 생각하면서 함께 직진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주제입니다. 다음 주 주제 지금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 이놀이를 추천합니다라는 주제로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근 빠져있는 것을 저에게 추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저는 TMH 녹음하러 갑니다.